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은 평생토록 나에게 맞는 띠별. 띠별 나이별. 색상. 색상. 행운의 숫자. 방향. 네. 평생 나에게 제 운과. 네. 돈 좋아하시죠, 여러분? 저도 좋아합니다. 네, 저도 좋아해요. 제 운을 불러오고 나에게 행운을 갖다주는 숫자와 방향과 색상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5와 10이 들어가는 분들은 나 로또 복권 살 것 같은데 5하고 10 이거 꼭 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건 자유지. 아, 그래요? 자기 평생토록 타고난 운명적으로 갖고 나온 행운의 숫자이면서 방향인데. 네네. 그건 뭐 참고하든가 말든가 본인 사정 아닌가? 그러시면 네. 저번에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용띠. 네, 용띠하고 이제 뱀띠예요. 아, 두띠시다 뭐라. 아, 그래요? 네.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용띠하고 뱀띠예요, 여러분. 이제 어린 친구부터 임진생, 네, 9살이 되고요, 개사생 8살이 돼요. 색상은 검정색이 되고요. 행운의 숫자는 1과 6인데요. 네. 행운의 방향은 서쪽이에요. 네. 어린 친구들은 건강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다행히도 나쁘지 않아서 이 친구들이. 네. 그러나 낙상이나 사고는 조심하셔야 돼서 이 색상을 조금 이용해서 소지품이라든가 그렇게 넣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경진생 21, 신사생 20살입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겠죠. 그렇죠. 취업반에 있는 취업길에 오른 친구들도 있고 재수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색상은 흰색이에요. 흰색이요? 네. 그리고 행운의 숫자는 4하고 9고요. 네. 방향은 북쪽이 되고요. 흰색을 많이 입어서 내년에는 합격도 시험도 잘 보셔서 장학금도 타시고요. 네. 그러셨으면 참 좋겠고요. 취업도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면접 네. 볼 때 흰색 참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무진생 33살, 기사생 32살. 네. 색상은 곤색이 되겠고요. 네. 행운의 숫자는 3과 8, 네. 방향은 남쪽이에요. 네. 내년에는 무진생이나 기사생들이 좀 운세가 괜찮아요. 네. 근데 무진생은 조금 조심할 거는 구설이라든가 좀 시끄러운 일이든가 그런 민영 선생이 그런 문제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이 곤색을 입으면 조금 차분해질 수 있고 애군을 좀 불릴 수도 있어요. 나한테 행운의 색상이기 때문에. 네. 운세가 조금 나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편으로는 그런 게 안 좋으니 이 색상을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기사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면접이며 이직이 굉장히 좋은 게 있고 결혼도 있고 시험도 있는데 네. 이 색상을 입고 이 방향으로 가서 네. 면접을 보고 시험을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나에게 평생을 좌우하는 색상과 방향과 숫자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병진생 네. 45살, 정사생 44살. 네. 굉장히 고생했죠. 2019년 올해 기해년에. 그렇죠. 근데 2020년 병자년에는 그래도 운이 좋아지는 운세가 들어서 네. 운이 괜찮은 운세예요. 많이 상무를 친다고 할까? 근데 여기에 노란색, 행운의 숫자는 행운의 색상은 노란색이거든요. 네네. 노란색을 입고 그 다음에 5와 10을 이용하고 네네. 방향 서쪽 방향을 향해서 가시면 네네. 얻어지는 게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네네. 사업도 좀 불처럼 일어나는 그런 운세가 들었어요. 네. 정사생들 올해 벌벌벌 했을 거예요. 올해 삼재가 들면서 네. 내년 운세는 조금 나으니 그동안 미뤄왔던 거 이런 색상과 노란 색상과 5와 10이라는 숫자와 서쪽 방향을 이용해서 운기를 좀 상운으로 끌어올리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갑진생 시운 7살이고요. 네. 을사생 시운 6살이요. 네. 색상은 빨간색이고요. 네네. 행운의 숫자는 2와 7이고 행운의 방향은 동쪽입니다. 아, 네. 내년에 2020년에는 활활 타오르는 운세가 될 것 같아요. 네. 갑진생들이 굉장히 운이 좋게 들어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성주도 들어와 있고요. 네. 그러니까 10년 대운 속에 거기서 2년만 빡 잡아도
대박 나시겠죠? 그렇죠. 여기에 빨간색과 행운의 숫자 2와 7과 행운의 방향, 동쪽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2020년에는 이동도 있고 이사도 있고 변화가 많은데 굉장히 좋은 이동입니다. 갑진생들이. 네. 을사생 또한 마찬가지인데 삼재딱 하나 굉장히 좋은 운세에 들어가서 좀 평이하게 들어가는 운세인데요. 네. 그동안 이렇게 매매권이 안 되고 소원이 좀 안 이루어졌다라면은 네. 빨간색과 행운의 숫자 27과 방향은 동쪽 방향으로 가시면 네네. 운이 좀 상승세에 타는 운세가 될 것 같고요. 네. 금전도 좀 들어오는 운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임진생 69살이고요. 네. 개사생 68이에요. 네. 색상은 검은색이고요. 네. 행운 숫자는 16이에요. 네. 그 다음에 행운의 방향은 서쪽. 네. 임진생 분들은 내년에 운세가 좋긴 하나 내 병관세라든가 일신이 조금 안 좋아요. 네. 낙상수라든가. 그래서 이 검은색을 조금 착용을 하면 안 좋은 운을 막아주실 것 같다. 그리고 일을 가시더라도 서쪽 방향으로 가신다든가, 내가 확 움직이시는 분들, 먹고 사는 거라든가, 뭐 내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쪽 방향에서 좀 얻어줄 게 많다라는 거예요. 임진생하고 개사생들. 네. 이상으로, 용띠하고 뱀띠. 네네. 평생 제복을 불러주는 행운의 숫자가 되는 색상과 숫자와 방향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 숫자는 어디서 추출을 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오행이요. 음양 오행. 오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네. 하늘, 땅, 바다 이렇게 있잖아, 삼위일체가 되는데요. 네. 네네. 기본 인간의 지지는 오행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주 팔자 속에 네. 나는 불이야, 뭐 기본 지지가 뭐 물이야. 화수목금토 짝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방향도 있고 계절도 있고 숫자도 있답니다. 아. 그래서 거기 참 뭐 그냥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 일반 분들이 혹시 네.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오행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풍수를 보는. 네. 뭐 지관을 보는 네. 그런 거도 이면 상통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역학 쪽으로 보면요.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방향이 네. 원래 이제 임진생 개사생 16이면요 북쪽을 말해요. 네네. 북쪽을 말하는데요. 근데 이 북쪽은 물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요 서쪽은 금을 표시하기도 해요. 좀 더 네.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렇죠. 물 속에서 금이 바라는 거예요. 네. 귀신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원래는 북쪽 방향이지만 왜 그럴까라고 하지만 네. 이렇게 색도 보색이 있듯이 네. 서로 짝꿍이 있어요. 암수가 있고 음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일리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하세요, 여러분. 네, 잘 알겠습니다.